Hey guys, 권혜고입니다. 베타1에서는 에러도 많지만 무엇보다 신규 기능이 아예 빠진 채로 출시되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베타2가 되면서 예정된 신기능들 몇 가지 포함돼서 빠르게 써봤습니다. 재밌는 기능들도 많고 또 사소해서 모르면 안 쓰는 것들도 좀 많으니까 차례대로 보면서 아직은 버그가 많아서 올리지는 말고 한번 미리 익혀두고 나중에 버전업하면 사용해주세요. 버전업을 한 뒤에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건 바로 배경화면이죠. 이게 매년 OS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부분인데요. 아이패드 OS 18에서는 녹색, 파란색, 보라색, 인디고 등 다양한 그래디언트 배경화면이 추가됐고요. 또 새로운 무지개 그래디언트 옵션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잠금화면의 시간, 글꼴,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고요. 이번에 홈 화면의 위젯이 좀 재밌는데요. 이제는 이 앱들의 위치를 정말 말 그대로 자유롭게 배치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아무 곳이나 꾹 누르면 위젯 추가와 함께 사용자화가 보이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모드 선택 가능하고 또 사이즈 크기도 원하는 스타일대로 바꿀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건 제어 센터에도 적용됩니다. 위젯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새로운 위젯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변화는 이렇게 한 화면에 모든 위젯이 몰려있는 것뿐만 아니라 카테고리를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상단에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그런 위젯들이 모여있고 그 다음에 쓸어 넘겨보면 홈 컨트롤들이 있고 그리고 넘기면 이제 연결, 뭐 에어플레인 모드라든지 이런 연결 관련한 제어들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번 새 iOS, iPadOS 그리고 macOS에 모두 적용된 새 암호 앱이 있어요. 이게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방식하고의 차이점이라면 이전에는 아이클라우드 키체인을 사용해서 비밀번호를 저장하고 설정해서 자동으로 생성을 하거나 또 저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능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새로운 암호 앱은 비밀번호를 훨씬 더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키체인이 실수로 삭제되거나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이 필요할 때 암호 앱을 통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하고 무엇보다 일단 사용하기에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된 있어서 좋더라고요. 얼굴 인식으로 앱 잠금을 해제하고 여기에 저장된 모든 비밀번호는 알파벳 순으로 볼 수 있어요. 필요한 비밀번호는 쉽게 찾고 검색도 가능합니다. 또 비밀번호와 패스키를 공유 그룹에서 공유할 수 있는 섹션도 따로 있고요. 보안이 위협받은 비밀번호를 이제 보여주게 되면서 변경하라는 알림을 받게 돼요. 이럴 때 즉각 바꿔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또 막상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말을 들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많이 쓰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록이 있는 와이파이가 리스트업 되어 있고 하나씩 선택하면 해당 네트워크 QR코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불러올 수 있는데 특히 다른 사람, 뭐 게스트들이 오거나 그럴 때 물론 게스트 와이파이가 따로 존재한다면 그걸로 연결하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때 간단히 스캔하라고 하면은 정말 간편하죠. 저는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이제 개별 앱을 잠금할 수 있게 됐습니다. iPadOS 18부터는 앱 보안 기능이 강화돼서 특정 앱을 열 때 Face ID 인증을 요구하도록 설정할 수 있고 또 앱을 숨기거나 Face ID 인증 후 다시 표시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됐어요. 앱을 숨기게 되면 더 이상 여기 화면에선 보이지 않고요. 앱 보관함에 따로 가리기가 적용된 항목에 분류가 돼서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는 기본 카메라 앱 그리고 기본 이 사진 앱을 통해 보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한때는 카메라 앱, 서드파티 카메라 앱이라든지 뭐 보정 앱 좋다고 하는 거는 다 써보고 또 새로 나오면 그것도 관심이 많아서 막 열심히 써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순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진 보정도 그냥 간단하게 바로 여기 저장되면 사진 앱을 통해서 바로 간단히 뭐 밝기 조절, 뭐 색채, 뭐 채도 요 정도만 조절하고 업로드를 한다던가 또 주변 사람한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기본 사진 앱에서 보정을 하는 분들이라면 밤가을 유용한 기능이 몇 개 추가됐어요. 사진에 적용한 편집 내용을 복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선택한 부분만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복사하고 싶은 내용만 토글을 켜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적용하고 싶은 다른 사진으로 이동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또 좌측 카테고리에 보면 새로운 섹션들이 생겼죠. 이제는 영수증, 필기, 일러스트레이션, 그리고 QR코드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따로 뭔가를 할 필요는 없고 자동으로 이렇게 좌측 카테고리에 생성이 되어 있어요. 확인해보면 거의 뭐 기가 막히게 자동으로 분류를 해준 것 같네요. 매 OS 업데이트 때마다 제가 항상
칭찬하는 것 중 하나가 애플은 매년 네이티브 노트 앱, 파일 앱 기능 개선을 해주고 있다는 거. 한때는 정말 뭐 이건 쓸 거 없다, 뭐 심심하다,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런 평을 받았던 앱들이라서 이게 매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나아지고 기능이 추가되고 하는 것들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되게 반갑고 재밌고 그래요. 그런데 애플의 메일 앱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전 안 쓰고 있긴 하지만 그럼 노트 앱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적용하면 좋을 기능들 보여드릴게요. 노트 앱 내에서 직접 음성 메모를 녹음하고 이렇게 노트 앱 내에서 음성 메모를 바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다음에 완료를 누르면 이제 실시간 텍스트 변환까지 돼야 되는데 이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베타라서 좀 불안정해서 그런지 아니면 영어로만 되는 건지 해서 영어로도 녹음을 해봤는데 저는 어쨌든 영어로도 텍스트 변환이 되진 않습니다. 또 텍스트를 다양한 색상으로 하이라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말과 부머리말 아래의 섹션을 축소해서 메모의 컨텐츠를 정리할 수 있는 편의성 기능도 추가됐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기존에 이미 작성된 메모들 역시 모두 자동으로 파악하고 이게 적용되어 있더라고요. 보기에 훨씬 깔끔하고 정리도 잘 된 것 같아서 시간이 지나서 아 그때 작성했던 그거 하면서 찾아서 다시 읽어볼 때 확실히 눈에 잘 들어오고 내가 필요한 것만 딱 구분해서 선택해서 볼 수 있어서 편한 아, 노트 앱에서 이제 이거 안 쓰면 또 섭섭하죠. 아이패드에도 이제 정식으로 계산기 앱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사용할 일이 많은 분들은 아예 이제부터 계산 메모 용도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분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은 우측 상단에 옵션 아이콘을 누르고 수식 결과에서 결과 삽입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그때부터 메모장에 어떤 수식이든 결과 삽입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주게 됩니다. 저는 일기를 매일매일 기록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가급적 뭐 3일에 한 번이라도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손글씨를 너무 못 쓰기 때문에 타이핑으로 그냥 오늘 어떤 운동을 했고 오늘 어떤 기분이었고 오늘 어떤 일들을 했고 마음에 들었는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이런 거를 그냥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노트 앱에 이제 글씨를 좀 예쁘게 정렬해주는 정리해주는 기능이 들어왔다고 해서 막 신나서 한번 해봤거든요. 아직 한글에는 적용이 안 돼서 조금 섭섭하고 얼른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영어 손글씨를 작성을 하게 되면 한 단어씩 실시간으로 저의 필체와 형태는 유지해주면서 좀 더 보기 좋게 예쁘게 손글씨를 바꿔줍니다. 사실 이거 제 글씨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예쁘게 바꿔줘서 좀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자기의 손글씨가 딱 고정되어 있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바꿔주는 게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내 글씨 같지 않아 이런 평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스타일이라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바꿔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괜히 노트 앱에다가 뭐 손글씨로 영어로 이렇게 막 글씨도 써보고 다이어리도 쓰고 싶고 좀 더 꾸며보고 싶고 이렇게 만드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게 빨리 한글에 적용이 될까요?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블탭하면 전체 선택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사이즈 조절도 할 수 있고요. 또 이거를 타이핑한 텍스트로 붙여 넣을 수도 있습니다. 기울어진 문장을 일자로 펴는 옵션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일 앱에도 꽤 유용한 기능이 들어왔는데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꾹 눌러서 옵션을 부르면 다운로드 유지가 있을 거예요. 이 기능을 통해 이제는 오프라인에서도 파일에 접근할 수 있게 설정 가능합니다. 이번에 애플 TV에 들어온 새 기능, 영화나 TV 프로그램에서 대화를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대화 강화 모드가 추가됐습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통신사에서 출시한 사운드바 체험 행사에 가서 처음 이 부스트업 기능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뭔가 볼륨이 커지지 않았는데 볼륨이 커진 듯한 그런 느낌으로 대화 소리가 훨씬 잘 들려서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한국 콘텐츠임에도 왜 모든 대화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저는 자막을 켜고 보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 TV 앱에서도 이 기능이 필요하다면 대화 강화 모드 기능 적용해서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게임 모드, 맥 OS에 이어서 올해 아이패드 OS 18에도 추가됐습니다. 우리가 게임할 때 더 높은, 더 일관된 프레임 속도, 그리고 게임 장비 혹은 오디오를 연결해 사용한다면 낮은 오디오 지연 시간, 이런 것들은 항상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들이죠. 애플의 게임 모드를 켜게 되면 온보드 칩의 게임이 최우선 순위를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이게 완전 자동화된 과정이라서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게임 모드가 켜지게 되고 꺼지게 돼요. 다만 게임별로 설정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게임을 실행하게 되면 상단 혹은 제어 센터에 게임 모드가 켜졌다라고 알림이 뜨는데요. 이걸 눌러서
게임 모드를 끔이라고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로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전체 설정에서 게임 모드를 켜거나 끄거나 하는 방식은 아직은 사용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OS와 iOS 18에 적용된 새 기능인데 화면을 서로 공유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화면을 제어할 수 있어요. 패탐을 예시로 해당 기능을 보여드리면 두 개의 다른 기기에서 패탐을 실행한 후에 화면에서 공유 버튼을 눌러 화면 공유를 시작합니다. 공유 기능은 기존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함께 컨텐츠 시청이 가능했는데 이제 화면 공유를 통해 주석을 실시간으로 달 수 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하이라이트를 하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것저것 표시할 수 있어서 상대방한테 뭔가 훨씬 직관적으로 어떤 걸 보여준다거나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 주석은 실시간으로 나타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공유 기능에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추가로 원격 제어도 가능한데 아이폰에서 제어권 받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원격 제어를 허용하게 돼요. 그럼 다른 기기에서 제어를 할 수 있게 돼서 뭐 예를 들어 사파리를 열고 스크롤 여기저기 하면서 이것저것 보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가상 키보드를 사용해서 입력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베타 버전이라 생각만큼 완벽히 모든 키보드가 작동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현재는 베타 버전인 만큼 몇 가지 버그와 제한사항이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베타 2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한 베타 4쯤 되면 AI, Artificial Intelligence 아니죠. 애플 인텔리전스. 아 이건 진짜 이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는 AI를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걸 한 베타 4 정도부터는 영어로라도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더 사용해보면서 확인하고 싶은 것들 확인도 하고 또 재밌는 건 공유하도록 할게요. Bye guys!